찐빵의 색이 예쁜 요리 17번째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소우룹에 위치한 고모리 카페마을에 있는 한옥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고모리 카페촌에 위치한 여러 카페들 중에 눈에 들어오는 한옥 카페가 있어 그것을 어머니와 함께 동생과 함께 방문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들른 한옥 카페 물고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고를 두고 서로 소중하게 소중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예쁜 이름의 작은 갤러리가 있는 한옥 카페였습니다. 한옥 카페 물고방은 서울 종로 명륜동에 소재했던 100년 이상 된 한옥 두 채를 해체한 후 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이곳에 재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옥 카페 물고방 입구에서 보이는 넓은 마당에 꾸며져 있는 항아리며 작은 벤치, 한옥스러운 풍경이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물고방의 실내 안에서 어느 곳에 앉든 고즈넉한 시골스러운 마당 정원이 내다보이는 물고방에 저는 또 한번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고방 실내 안에는 저의 감성을 자극시키는 너무나 한옥스러운 소품들로 꾸며져 있어 물고방 한옥카페에 다시 한번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내 안에는 여러 유명한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곳에서 작은 소품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옥카페 물고방의 주문 방식은 선주문 선결제의 방식으로 메뉴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 그곳에 써있는 테이블 번호를 말하며 음료와 여러가지 먹을거리를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물고방은 10년 전부터 한정식이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하셨던 대표님이 포천의 열린 예술문화 마당이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이제는 카페로 전환을 하여 한정식에 버금가는 차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고방의 대표 메뉴로는 여러가지 꽃차와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죽과 떡으로 이루어진 한식 브런치, 계절 메뉴로 빙수와 과일 스무디가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 제철 과일을 이용한 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카페답게 한옥카페의 대표 메뉴인 전통차와 함께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조각 케이크와 쿠키를 함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편집 다 끝났거든? 저번주 토요일날 우리 한옥카페 갔다 온 데 있잖아? 거기 내가 예쁘게 요거 영상 하나 이쁘게 만들었어. 엄마랑 여기 갔다 온대. 이거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엄마가 여기에서 조금 불편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만든 영상 보시고 찾아가는 구독자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여기 가면 어떤 음식이 맛있는 것 같고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다 그런 거 엄마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얘기는 할 건데 엄마 연세 또래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도 알고 싶어갖고 엄마 여기 물고방이라는 데거든? 여기가 어딘지 알아? 양주라고 했잖아. 아니야 여기는 양주가 아니고 우리가 양주를 많이 다니기는 했는데 여긴 포천이야. 여기는 포천에 위치한 고모리라는 곳이야. 고모리? 고모리. 고모리라는 곳인데 고모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식사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예쁘고 그 다음에 엄마들 좋아하시는 약간 한옥스러운 거 한옥스러운 한옥 카페들도 참 많더라고. 엄마 강릉 수목원이라고 알잖아. 그 강릉 수목원 내에 있는데야. 가깝네 그럼. 그렇게 먼 곳은 아니야. 서울에서도 이쪽에 큰길 타고 고속도로 타고 오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 오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아. 그래, 하루 정도, 당일 정도. 우리도 이렇게 왔잖아. 그치 엄마? 금방 온 것 같아. 엄마 여기 물고방이라는 곳, 이 한옥 카페는 엄마가 여지껏 우리가 한옥 카페 많이 다녀봤잖아. 한옥 카페 다녀본 중에 몇 번째 정도 될 것 같아? 글쎄. 그래도 여기 괜찮은데. 괜찮아? 응. 그치. 참 식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잠깐 바람 쐬러 오기는 괜찮은 것 같아. 한
3번? 오유, 엄마 후한데? 진짜 괜찮았나 보네, 엄마?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했던 것 같아.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 의자들도 안에가, 한옥, 다른데 보면은 겉에만 한옥스럽고, 안에는 내부 장식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어갖고, 약간 고풍스러운 맛은 떨어지는데, 여기는 안에도 참 한옥스럽게 꾸며놔가지고 참 이뻤던 것 같아. 그리고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은 이곳에서 한두 시간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바람 쐬고 돌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너무 이쁘더라. 그 앞에 창문으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전경이 펼쳐지는데 울긋불긋한 게, 와, 가을에 와야 될 것 같아. 그치, 엄마? 근데 아직 단풍이 많이 안 들어서 그런데 그 여름에도 엄청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거기 문들을 다 열어놓고 야외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야외 테라스도 다른 데보다 좀 넓더라. 그치?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커. 그치? 넓어. 좋아. 그치? 그곳에다가 뭐 주차 걱정은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일치기 여행으로 오기에는 괜찮은 곳인 것 같아. 엄마, 그러면 여기 물고방에서 조금 불편했던 게 뭐야? 조금 비싼가? 그치? 아마 내 생각... 한 사람 앞에 보통... 8,000원? 응. 이게 전통차를 마시면 8,000원씩, 그러니까 그 주변 카페 시세에 맞춰가지고 아마 가격이 그렇게 책정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데 양이, 이게 한옥에서 마시는 대부분이 커피도 마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옥에서 마시려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전통 차 종류잖아. 근데 전통 차 종류가 여기선 커피값은 5,000원 정도 선이더라고. 그래서 커피값은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전통 차값은 8,000원 이상 정도 되는 차들이었어가지고 전통 차값이 조금만 다운되든지 아니면 양을 조금 넉넉하게 더 큰 컵에, 지금도 양이 적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시간 있기에는 그 양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쌍화차가 맛은 좋더라. 엄마 맛있었어? 응, 맛있어. 나는 여기에 조금 넉넉한 양의 견과류가 많이 들어갔으면 했는데 가격 대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 엄마는 안 그래? 엄마, 그러면 여기 제가 다시 내년이든 아니면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다시 한번 모시고 오면 다시 올 생각 있으셔? 그럼. 난 겨울에 눈 왔을 때도 한번 오고 싶어.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나 보네, 엄마. 그래, 산에서 맞아. 공기도 좋아. 진짜. 그러면 엄마, 내가 올 겨울에도 한번 모시고 다시 올게. 우리 그래. 그때 눈 쌓인 거 한번 또 봐봤으면 좋겠다. 그래, 그때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래요, 엄마. 예, 고생하셨어, 엄마.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계시는 물고방 대표님과 함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대표님이라 불러야 되나요? 네네네네. 대표님이 아시죠? 네네네. 여기 물고방에 네. 미술관하고 네. 그 다음에 찻집하고 네. 그리고 일반 식사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아니요. 원래 저희가 여기에 10년 전에 유기농 한정식집으로 시작을 했어요. 유기농 한정식집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 식당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고 갤러리 운영은 그때부터 계속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4년 전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서 이제 유기농 식당을 하기가 좀 버거우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2년 전에 이제 문화 행사 쪽으로만 더 많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찻집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아마 여기 찾아오시는 분이 이제 네. 제 영상을 보고서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 보면은 일단 시간이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픈 시간은 맞춰서 오시더라도 마감 시간은 언제까지 맞춰서 와야 주문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휴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현재 휴무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명절 그 추석하고 설 그때 하루 당일 이제 쉬고 그리고 아침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마감은 우리가 9시까지 주문 마감은 주문 마감은 9시.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촬영에 협조를 해 주시고 촬영을 허가해 주신 물고방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